2013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두 번째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원더풀 삼척과 광주도시공사, 계속해서 홍정호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선 경기에서는 인천과 SK가 만났는데 일단 인천이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원더풀 삼척과 네, 광주도시공사가 만나게 됐는데요. 광주도시공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경기를 하면서요. 네. 나아지는 좀 발전된 점이 보이기 때문에요. 네. 꼭 1승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또한 삼척을 만나서 삼척이 또 현재 순위 2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기는 예상되지만은 또 열심히 뛰는 광주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광주가 일단 3월 달에 있었던 경기와 5월 달에 있었던 경기가 상당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좋은 모습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너무나 강팀 세 팀을 계속 연달아 만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6월달 첫 경기에서 다시 한번 원더풀 삼척을 만나면서 조금은 경기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경기력으로 오히려 이 4위 밑에 있는 팀들을 만난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삼척을 만났습니다. 자, 삼척의 선수들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원더풀 삼척에선 정지혜 선수가 일단 대표팀에 뽑히면서 교체로 잠시 코트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권한나 선수와 교체 멤버로 지난 서울컵과 한일 슈퍼컵을 치렀었죠? 네. 이 두 팀은 5월 5일에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때 27대 20으로 삼척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 광주도시공사가 삼척을 상대로 20골이나 뽑아냈다는 것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경기 도중 포기를 하고 안 뛰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는데요. 네. 5월달 들어서 그런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열심히 코트 안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다시피 네. 긍정적인 그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월달까지 이어지면서 첫 승을 좀 빨리 거뒀으면 하는 광주도시공사가 되겠고요. 자, 이제 원더풀 삼척은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일단 인천체육회에게는 아쉽게 1점차로 패배를 했고 서울시청에게는 한 점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서 광주도시공사를 만나면서 7점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이 역시나 이전 경기에서 바로 전 경기에서 SK를 만나면서 뒷심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두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인천이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29대 29로 양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빨간색의 유니폼에 원더풀 삼척이 되겠고요. 광주도시공사는 역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첫 경기보다는 조금 이 경기장이 많이 썰렁해진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광주도시공사의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듬, 이선영, 이슬기, 박성은, 조진선, 조선영, 문나영, 정다정, 강두리, 김예린, 김지희, 김가훈 선수가 있습니다.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전학철 감독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김가훈 선수가 새로 이제 광주의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이에 맞서는 원더풀 삼척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선, 장은주, 주경진, 심혜인, 박미라, 유현지, 박주훈, 신현지, 한미슬, 한다슬, 정지혜, 신려진, 박세범, 우선희, 김주경, 이소리 선수가 있습니다. 원더풀 삼척을 책임지고 있는 이계천 감독님. 원더풀 삼척은 7전 6승 1패,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점 차이로 5월 5일에는 원더풀 삼척이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두 팀이 다시 한번 이제 6월 달에 만나게 됐는데요. 6월 첫 번째 경기, 6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부분이요. 광주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또 한 달 만에 성장을 했을까라는 네. 것에 좀 재미를 붙이면서 경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이 다음 경기부터는 만나는 상대들이 좀 수월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주 도시공사. 자, 광주 도시공사도 함께 모여서 파이팅을 다지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네, 5월달에 부상이 있었던 19번의 김지희 선수 부상을 툴툴 털고 오늘은 스타팅 멤버로 나와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죠. 네.
광주의 공격으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김가은 선수가 이제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0번의 조진선 선수는 왼쪽에 있습니다. 김가은, 조진선, 뒤쪽으로 연결, 윙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봤는데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우선희 선수가 앞에 있었고 조진선 선수의 슈팅 막혔습니다. 박민아 선수의 선방이죠. 우선희 선수는 역시나 오른쪽 윙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선수도 지난 국제대회에서 이 권한나 선수와 교체돼서 나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혜인 선수도 공격 부분에서가 아닌 네. 수비 부분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었죠. 그렇습니다. 광주의 공격. 광주의 공격 조진선. 김가은. 신장이 상당히 작은 김가은 선수가 가운데서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조진선이 왼쪽 백에 위치해 있고요.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공간을 엿보고 있습니다. 조진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네. 정재 선수가 잡았습니다. 잘 끊어줬죠? 뒤쪽 패스 미스 첫 번째 실책. 공 잡았습니다. 네, 장은주 조진선 선수 백코트 빨리 아주 잘해줬어요. 네. 주경진 우선이 오늘 이제 피벗 자리에서는 3척에서는 유현지 선수가 쓰는데요. 또 국제대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던 유현지 선수예요. 자, 첫 번째 네, 득점 우선이 좁은 강도에서 멋진 슛, 윙슛 성공시켜줬죠. 네, 광주가 빠르게 갑니다. 네, 주경진 선수의 경고죠. 가운데 김가은, 조진선 뒤로 연결했는데요. 가운데 직접 들었습니다. 네, 골대 좋아요. 맞고 들어갑니다. 이선영 선수의 과감한 1대1 돌파 아주 좋았습니다. 네. 광주도 출발이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잠시 유현지 선수의 얘기를 이어가자면 한일 슈퍼매치에서는 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유현지 선수 피벗에서의 굳은 역할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결정적일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서 일본에게 좀 어렵게 풀어가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는데요. 왼쪽 윙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강두리. 네, 조진선 선수의 멋진 역패스. 어시스트 아주 좋았고요. 강두리 네. 선수도 침착하게 윙에서 슛 잘 쏴줬죠. 광주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정지혜. 패스가 조금 불안정하면서 우선희 선수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심혜인. 네, 심혜인 선수 광주 도시공사의 뒷공간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네. 광주 도시공사 실점 후에 공격으로 전환 아주 빠르죠. 네. 김가은 스랩백에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페인팅 줬지만 속지 않았고요. 조진선 잡혔습니다. 김가은 조진선 오른쪽 측면까지 오버슛 막혔습니다. 정지혜인데요. 넘어지면서 위험한 네, 파울. 정지혜 선수의 스피드가 상당했어요. 네. 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었던 플레이. 팔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경진. 심혜인 피벗 유현지 왼쪽을 연결 윙을 열었습니다. 골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장은주
네, 유현지 뒤에 눈이 달렸을까요? 네, 한 손으로 공을 채 내고 왼쪽 윙까지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어시스트 아주 좋았죠? 광주가 일단 상대편 골문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갔는데요. 김가은. 역시나 오른쪽 백 포지션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거리 슛을 때리기가 수월치가 않죠. 네, 김가은 중거리 슈팅은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3미라 골키퍼. 타점이 낮았죠. 유현진인데요. 오버스텝이에요. 오버스텝. 김예린 골키퍼 앞쪽으로. 광주의 공격 강두리. 광주 도시공사 지금 공격의 템포 조절은 좋은데요. 지금 패스하기까지 너무 루즈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격의 실마리를 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은 패스 빠른 패스를 가져가면서 인터셉트네요. 인터셉트 정지해 들어갑니다. 벌써 4대2까지 다시 벌어지는데요. 네, 장은주 선수의 재치있는 인터셉이 있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일단 이 3척의 골문까지는 가긴 하는데요. 그 이후의 플레이들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네, 패스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드리블이 조금 길면서 파울로 끊겼습니다. 유현지 선수의 파울. 김가은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너무 수비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러닝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수비 정면으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은 비껴 움직이면서 슛을 네. 할 필요가 있죠. 계속되는 광주의 공격. 뒤로 연결 김가은. 다시 한번 밀리면서 파울. 김가은 피벗 인터셉트. 심혜인 뒤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주경진 왼손 들어갑니다. 고루고루 득점하고 있는 원더풀 3척 장은주 주경진 심혜인 정지혜 우선희 선수가 각각 한 골씩 기록. 위험한 플레이 2분간 퇴장. 네, 지금 계속해서 6번의 이선영 선수 과감한 돌파 아주 좋아요. 지금 심혜인 선수에게 2분간 퇴장도 유도해냈고요. 스코어 5대2에서 광주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진선 오른쪽 윙까지 연결 스카이플레이. 이게 또 막히는군요. 득점과 연결이 안 되네요. 주경진 왼손 수비 손 맞고 골대 네, 블록 바깥 좋았죠? 들어갑니다. 자, 스카이플레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광주도시공사. 네, 역시 박미라 선수 선방 아주 멋졌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가온. 주고받으면서 오른쪽 연결. 네, 오펜스 파울. 광주가 다시 3척을 만나면서 조금 여의치 않은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이 주경진, 정지혜 반대편 길게 다시 주경진 한 손으로 잡아서 네, 압박 수비 좋죠. 네, 광주의 수비도 좋습니다. 우선이 유현지 선수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조진선 선수의 2분간 퇴장. 지금 조진선 선수, 유현지 선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요. 뒤에서 좀 푸싱 파워를 범했거든요. 네. 좀 위험한 플레이였죠. 우선이 선수가 높이 뛰어줬는데요. 조진선 선수가 뒤에서 파워를 범했습니다. 유현지와 정지혜가 주고받으면서 왼쪽으로 연결. 가운데 피벗 유현지. 네, 김지인 선수 도움 수비 아주 잘 들어갔어요.
주경진 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주경진 선수 슛 아주 잘 때렸는데요. 6대 2 광주가 계속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삼척은 계속 도망갑니다. 네, 퇴장당했던 심혜은 선수 들어오고요. 강두리, 김가온, 다시 강두리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김가온 선수에게 가운데 피번 연결. 아, 지금은 캐치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볼을 잡고 슈팅 동작을 했었어야죠. 슈팅이 다시 블러킹에 맡겼습니다. 우선희 선수가 앞으로 길게 갔는데요. 김가온 선수 슈팅이 너무 정확해요. 심혜인, 주경진, 반대편 주경진 선수가 오버슛. 주경진 선수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오버슛으로 마무리. 네, 깔끔하게 슛 성공시켰죠.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1분 15초 흘렀습니다. 강두리, 김가온 오른쪽으로 연결. 골키퍼 정면 7m 드로우. 네, 오늘 이선영 선수의 스텝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9번의 박성은. 박성은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아쉬운 찬스. 심혜인, 정재, 유현지 선수가 다시 주고 자기 자리로 복귀합니다. 주경진 뒤로 연결, 정지의 오른손 들어갑니다. 네, 역시 정지 선수 이런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네. 8대 2 삼척은 계속 도망갑니다. 막아준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가온, 다시 이선영, 조진선. 패스가 조금씩 짧습니다. 가운데 피벗. 네, 라인 크로스. 광주가 삼척을 만나서 굉장히 고전합니다. 패스 아주 좋아요. 왼쪽 윙. 네. 마무리까지 장은주. 네, 점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9대 2. 심혜인 선수가 패스를 상당히 잘했고요. 장은주 선수가 왼쪽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가온 뒤로 연결, 패스가 조금씩 짧은데요. 지금도 위험했습니다. 파울. 지금 조진선 선수가 좀 잘 생각해 볼 것이요. 주경진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와서 조진 선수가 미리 체크를 하거든요. 네. 볼 받기 전에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먼저 떼어놓고 좀 공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패스 다시 짧으면서 조금 위험했지만 다시 광주가 왼쪽 윙으로 연결. 네, 들어갑니다. 좋죠. 오랜만에 득점. 강두리. 강두리 좋아요. 강두리. 광주가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하면서 9대 3으로 따라붙습니다. 강두리, 강미라 골키퍼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가운데 유현지 잘 봤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쉽게 상대에게 득점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죠. 가운데 네, 피벗. 좋아요. 맞불을 놓지만 슈팅이 벗어나고 7m 드로우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광주는 이런 장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실점 후에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져 가면서 김지 선수가 실메타 드로를 얻어냈죠. 박성호 선수가 지난번에는 실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마무리하는군요. 10대 4. 박성원 선수가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정지에 우선일을 받습니다. 파울. 지금 김광훈 선수가 우선일 선수에게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유현지 뒤로 연결 심혜인 막혔습니다. 네, 리바운드 조진선. 김혜린 골키퍼가 잘 막아줬죠.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조진선 피벗 가운데 피벗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아 광주가 좋아졌는데요. 네 이번 플레이 아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선수들이 공간 공간 활용을 잘 해가면서 지금 한 점의 득점을 잘 읽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진선 선수가 수비를 모두 끌어냈고요. 가운데는 박성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선수가 뒷 공간을 아주 잘 이용했죠. 네. 심혜인 가운데 정지혜. 정지혜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슈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손 마무리. 박미라 골키퍼의 선방. 11대 5. 뒤에 있는 정지혜 선수에게 굉장히 멀찌감치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더풀 3척. 수비의 심해인. 공간 공간 지금 공간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도 역시나 가운데 공간이 뚫리면서 7m 드로우를 내줬습니다. 심혜인 선수가 직접 7m 드로우를 얻어냈고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혜인 오른손 들어갑니다. 김예린 골키퍼가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공은 지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실점하고 있는 광주 12대 5. 김가온, 조진선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을 열었고요. 웨이치 한차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가온 왼쪽 윙. 아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는데요. 네. 시도는 좋았습니다. 김가온, 조진선. 공 놓쳤습니다. 속공 유현지, 가운데 정지혜. 비어있죠. 막혔습니다. 아, 네. 김예린 골키퍼 선방이죠. 아 유현지 선수가 너무 얕았나요? 조금은 안심하고 슛을 네. 던진 결과 좀 아쉬웠는데요. 물론 많이 앞서 있습니다. 1대1 찬스를 놓친 유현지. 정재 피벗 우선이 놓쳤습니다. 네, 인터셉 좋았죠. 김예린 선수가 앞쪽으로 연결. 네 연결 좋아요. 김가온 뒤쪽에 있는 자 직접 마무리 그대로 파울만 선언됐습니다. 강두리 선수 조금 더 슈팅 자세를 만든 후에 슛을 했었어야죠. 김가온 조진선 어때 김가온 선수가 오른쪽을 열었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고요.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패시브 사인 페인팅 조진선 넘어지면서 그대로 파울만 선언. 네 지금 패스 페이크 모션에서 한 명을 완전히 제꼈거든요. 윙 선수가 도움을 들어왔을 때는 빨리 빼내서 네. 다른 선수들이 슛을 하게끔 찬스를 내줘야죠. 주경진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조진선 패시브 사인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김가온 턴오버 급하지 않습니다. 주경진 우선이 정재 뒤로 연결 피벗 유현지 좋았어요. 네. 들어갑니다. 네, 원더풀 3초 광주 도시공사를 맞아서 요리조리 요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윙이면 윙, 백이면 백, 피벗이면 피벗. 뭐 다양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3대 5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진선, 김가온. 다시 김가온 센터백. 오른손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너무 약하죠? 앞에 유현지 선수가 줄 곳이 마땅치 않는데요. 심혜인 정지혜 가운데 피벗. 남은 시간 9분. 3차 공격 가운데 피벗. 다시 뒤로 3척도 쉽사리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주경진 피벗 장은주 사인 맞지 않습니다. 김가운 조진선 천천히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받았습니다. 원더풀 3척은 일자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김가운 페인팅 주면서 하지만 수비벽이 높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실책이죠. 유현지 가운데 봐야죠. 하지만 직접 해결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14대 5. 계속해서 속공에서 지금 속공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찬스 계속 나고 있어요. 네, 스코어가 9점 차까지 전반전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진선 들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조진선 선수 득점 해줬죠. 조진선 선수 오늘의 첫 득점. 광주가 한 점 따라갑니다. 주경진 가운데 정지 심혜인 뒤로 연결 심혜인 가운데 피벗 유현지 오른손 슈팅 김예린 골키퍼 선방 김가온 조진선 언더로 던졌지만 골키퍼 정면이에요. 우선이 역시 역습이 빠릅니다. 유현지 오버슛. 네, 유현지 선수 속공에서 1득점 더해주네요. 오늘 네 골째 기록하고 있는 유현지 선수. 삼척이 광주를 만나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네. 김가온 다시 뒤로 연결 하지만 그 전에 파울입니다. 조진선 패스미스 광주가 다시 한번 실책하면서 공격권 넘겨줬습니다. 시간은 24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제 전반전 거의 6분이 남았습니다. 우선이 정지혜 3척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혜인 막혔습니다. 심혜인 선수 지금 슛 타점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코스를 읽히고 있어요. 네. 자, 광주에서 작전 타임. 아, 광주가 5월달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나 했는데
5월달에 SK와 삼척을 만나면서 패를 했고 다시 6월달에 삼척을 만나면서 조금 어려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를 했습니다. 컬러풀 대구와 서울시청 그리고 원더풀 삼척을 만나서 각각 패를 기록하면서 오늘 다시 4연패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반면에 원더풀 삼척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윙 공격이면 윙 공격, 백에서의 중거리 슈팅, 또한 이 피벗에 위치한 유현지 선수의 슈팅까지 많이 나오면서 고루고루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가 참 일단 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보여줬던 기동력 있는 그런 패스웍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오늘은 조금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원더풀 삼적은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에게는 승리, 서울에게도 승리, 하지만 인천시 체육회에게 아쉽게 1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6승 1패로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은 5분 40여 초. 광주에서는 이선영이 한 골, 박성훈 선수가 두 골, 조진선 한 골, 강두리 선수가 두 골을 기록하면서 팀 득점 6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김가온, 조진선, 다시 김가온, 오른쪽 윙을 열었습니다. 왼손, 네, 각도가 없었죠. 선방, 조금은 무리한 슛이었어요. 우선이 주경진, 네, 파울 잘해줬습니다. 김가온 선수가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는 끈질기게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시메인 인터셉트. 하지만 살리진 못했습니다. 시메인 정지혜, 유현지 스크린 서줬고요. 주경진 코핑 정지혜 열렸죠. 들어갑니다. 광주가 또 빠르게 갑니다. 김가온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시켜주네요. 네, 사다리 플레이 좋았습니다. 김지희 선수 오늘의 첫 득점. 전학철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6대 7로 끌려가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공격권은 원더풀 3척. 유현지 수비 공간이 너무 쉽게 열리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인데요. 정지혜 밀렸습니다. 오버스텝. 주경진 가운데로 스크린 서줬고요. 뒤쪽으로 길게 패시브 사인. 나와줘야죠. 도핑 왼손 들어갑니다. 2% 부족한 수비였는데요. 네. 도와주는 수비는 아주 좋았는데 파울이 좀 없었어요. 빨리 끊어져서 공격의 흐름을 끊어줬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게끔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 주경진 선수도 오늘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김가온 슈팅. 골키퍼 정면. 삼척도 빠르게 갑니다. 정지혜 멀리 뛰어들고 있는 주경진 선수를 봤습니다. 유현지 공간 또 열렸어요. 너무 쉽게 속았는데요. 움직임 아주 좋았죠. 주경진 다섯 골째 기록. 네, 수비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고 역으로 뒷공간을 이용했습니다. 아주 네,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7대 17. 그렇죠. 윙에서 공을 놓치면서 다시 수비가 붙었습니다. 김가온. 밀리면서 오버스텝. 조진선. 가운데 김가온. 다시 조진선. 호핑.
이버 패스가 높았습니다. 박미라 골키퍼. 앞에 유현지. 파울을 끊어줘야죠. 왼쪽 윙 정지에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연결되기 전에 조금 더 붙어서 끊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정지혜 선수가 오른손으로 바꿔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1분 40초. 김가온 뒤에 들어온, 자, 조진선 공만 쳤습니다. 멀리 반대쪽으로 뒤에 있는 선수에게 조진선은 계속 막히는데요. 네, 주경진 선수 2분간 퇴장이죠. 네, 뒤에서 저렇게 밀 필요는 없었는데요. 조진선 선수에게 위험한 파울을 범하면서 주경진 선수 2분간 퇴장. 조진선 김가온 이선영 넘어졌습니다. 7m 드로우. 네, 골키퍼를 교체하죠. 16번에 신현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신현지 골키퍼가 코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7m 들어오는 조진선이 준비합니다. 조진선 들어갑니다. 네. 오늘 두 골째 기록하고 있는 조진선. 조진선이 오른쪽 밑을 봤습니다. 3척이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이 가운데 연결. 광주의 공격.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가죠. 직접 해결하는데요. 김가온 들어갑니다. 오늘 첫 득점 올리고 있는 김가온. 19-9. 우선이 수비하면 제쳐내면서 가운데로 연결 인터셉트. 좋았죠. 같이 뛰어줘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슈팅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광주가 마지막 공격은 다소 아쉬운데요. 전반전 3척에 광주를 만나서 조금 쉽게 풀어갔습니다. 19-9. 벌써 10점 차이가 나는데요. 광주가 5월달에 좋았던 경기력을 6월달에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 먹고 괜찮아요? 끝내줘요. 사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킨의 절대 강자. 요즘은 닭강정이 대세. 치킨의 결정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핸드볼을 직접 보시면 핸드볼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선수들에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신나서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개발공사에 올해부터 뛰게 된 이효진입니다. 핸드볼 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플레이아이와 함께하면 힘 나니까 앞으로 구경 와주세요. 너무나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그런 매력을 왜 모를까? 항상 궁금합니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파워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핸드볼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하이 파이팅! 2013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경기 원더풀 삼척과 광주도시공사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19-9로 삼척이 크게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 원더풀 삼척 6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있고 광주도시공사는 아직까지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가운데 이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광주도시공사가 삼척을 만나면서 전반전 어려운 경기 이끌어갔습니다. 전반전에 삼척에서는 주경진 선수가 5골, 정지혜 선수가 5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많은 득점을 올려줬는데 광주도시공사에는 이 2골 이상을 기록했던 선수가 아직 없습니다. 박성훈이 2골, 조진선 2골, 강두리 선수가 2골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각각 1골을 기록하면서 아직 9골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원더풀 삼척으로서는 조금 더 스코어를 벌린다면 이 후반전에는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를 또 투입하는 하면서 이 체력 안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벌써부터 방규라 선수는 좀 벤치로 물러나 있고요. 네. 16번에 신현지 선수가 나와서 지금 원더풀 3척의 골문을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참 광주가 지금 쉽지가 않단 말이죠. 계속해서 수비하는 장면에서 공간이 너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 수비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들이 좀 문제입니까? 아 지금 3-2-1의 전진 수비를 구사를 하면서요 사람과 사람, 디펜스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이 너무 처음부터 넓기 때문에 네. 원더풀 삼척 쪽에서 뚫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뒷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쪽의 윙의 바깥쪽 공간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선수들끼리 좀 좁혀가면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경기를 치르면서 서로 대화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원더풀 삼척은 역시나 이 정지혜 선수의 센터백에서의 득점력 또한 심혜인 선수 또 유현지 선수가 점점 더 경기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현지 선수 오늘 속공에서도 여러 차례 가담을 하면서 득점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원더풀 3척에서는 이 우선희 선수가 첫 득점을 이끌어내면서 경기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골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스가 윙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백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선희 선수에게까지 찬스가 오늘 가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그것이 우선희 선수의 오늘 좀 1득점으로 득점이 묶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희 선수 속공에서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 한번 지켜봐줘야죠. 그렇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물론 지금 많이 막히고 있지만 경기 중간중간에 그래도 깔끔한 패스웍이나 속공들이 간간히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전반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기동력이 좀 오늘 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패스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늦은 패스에서 시작되는 공격이 스피드가 붙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패스웍으로 공격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계속해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원더풀 3척. 지난 경기에서 27대 20으로 일단 3척이 앞서갔었는데요. 일단 후반전에는 주축 멤버가 아닌 이제 후보 멤버들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원더풀 3척과 광주도시공사. 참이 광주도시공사가 이 3척을 만나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핸드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핸드볼을 직접 보시면 핸드볼의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선수들에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신나서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개발공사에 올해부터 뛰게 된 이유진입니다. 핸드볼 와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와서 구경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플레이아이와 함께하면 힘 나니까 앞으로 구경 와주세요. 너무나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핸드볼. 그런 매력을 왜 모를까? 항상 궁금합니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파워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핸드볼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하이 파이팅!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원더풀 3척과 광주도시공사의 경기를 함께 할 텐데요. 원더풀 3척이 정말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개의 슈팅 중에 무려 19개를 성공을 시켰고 광주도시공사는 절반만을 성공했는데요. 실책이 광주도시공사가 너무 많아요. 광주가 9개의 실책, 원더풀 3척이 4개의 실책을 기록했고 각각 속공, 원더풀 3척이 6개를 시도해서 5개 성공, 광주도시공사가 3개 중에 2개를 성공했는데 광주도시공사가 물론 기록된 것만 9개지 조금 더 많은 실책을 기록했던 전반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19대 9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정재와 주경진 선수가 각각 5골로 가장 많은 득점, 유현지 선수가 4골, 심혜인 2골, 우선희 선수가 1골, 광주도시공사는 조진선, 박성훈, 강두리 선수가 사이좋게 2골씩을 기록, 이선영, 김가훈 선수는 각각 1골, 조금 더 득점력을 올릴 필요가 있는 이 광주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에 원더풀 3척 박미라 선수의 방어율을 보면요. 53.3%로 높은 방어율을 네.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박미라 골키퍼가 일단 오늘 후반전에 또 모습을 드러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 막바지 골키퍼가 교체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후반전에 다시 박미라 선수가 투입돼서 경기를 하고 있죠. 3척은 그대로 주전 멤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3척의 공격으로 후반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지, 심혜인, 패시브 사인, 다시 유현지에게 턴오버. 전반전에 네, 주경지 선수와 정지혜, 우선희 선수가 100%의 정확도를 보여줬는데요. 인플레이, 정지혜. 주고받게 해야죠. 뒤쪽으로 심혜인. 네, 주경진 선수 들어왔습니다.
퇴장당했던 주경진 선수까지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한번 3척의 공격 심해인 정지 유현지 뒤로 연결 공 놓쳤다 잡았습니다. 블러킹 이 3척의 패스웍은 간결하게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심혜인 뒤쪽으로 연결 공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네, 강두리 선수 미리 나와서 체크를 해줬더라면 인터셉까지 노려봤었을 텐데요. 정재가 밀렸습니다. 패시브. 자, 이게 7m 드로우로 연결됐습니다. 유현지. 네, 지금 조진선 선수, 피벗 선수를 앞에 놓고 지금 방어를 했었는데요. 네. 바람직하지 못한 방어 자세죠. 들여 놓고 잡았어야 되죠. 네, 정재 선수 7m 드로우는 김혜린 골키퍼가 아주 잘 막아줬어요. 네, 김혜린 골키퍼는 전번에 20%의 방어율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원더풀 3척의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7m 드로우. 네, 김가은 선수의 과감한 1대1 돌파 가운데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주경진 선수 2분간 퇴장. 주경진 선수는 오늘 경기 두 번째 2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조진선 선수가 준비합니다. 조진선 선수의 오른손 들어갑니다. 후반전의 첫 득점은 조진선. 정지해 오른쪽 우선이 전반전에 한 골만 기록한 우선이 선수 언더로 던지는 척하면서 점프 슛. 네, 정재 선수가 잘하는 슛 페이크 모션이었는데요. 네. 아, 광주가 굉장히 빠른데요. 좋았어요. 네. 김가은 선수 어시스트 아주 좋았죠. 박성훈 선수가 이제 세 골을 기록합니다. 네, 후반전에는 강두리 선수가 수비에만 전념을 하고요. 김가은 선수는 수비 때 잠시 나와 벤치에서 쉬고 공격에만 네.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최전선에서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하고 있는데요.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윙. 김예린 골키퍼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막아냈습니다. 실책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광주에게 선언됐습니다. 네, 광주의 오른쪽 왼쪽 윙에는 8번의 이슬기 선수가 들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이선영 자신이 직접 열었습니다. 네, 좋아요. 7m 드로우. 김가훈 선수가 7m 드로우를 얻었습니다. 김가훈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과감한 돌파 아주 좋았죠. 네. 박성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막혔습니다. 네, 박미라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역시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미라 골키퍼. 오펜스 파울, 한미슬. 20-11. 네, 심혜인 선수와 교체에서 들어온 한미슬 선수 오펜스 파울을 했네요. 김가훈 호핑. 이선영. 조진선. 다시 김가훈. 가운데 피벗. 들어갑니다. 자, 김가훈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주는데요. 네, 지금도 슬그머니 박성호 선수 배 쪽으로 패스를 해준 것이 아주 잘 들어갔죠. 네, 한 점 한 점 따라가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자, 유현지 선수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지혜 점프슛. 아, 네, 깨끗하게 들어가요. 정지혜 선수 깔끔한데요. 조진선. 이번에 김가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연결 공 놓쳤습니다. 아, 네, 또 실책인데요. 네,
주경진 잡았습니다. 한미슬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몸싸움. 전반전에 벤치를 지켰던 한미슬 선수가 이번에 실책했네요. 광주의 공격이 이선영, 김가온. 신장면에선 삼척이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앞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자 수비를 펼치고 있는 원더풀 삼척입니다. 워낙 박미라 선수의 방어력도 뛰어나고요. 네. 또한 광주 도시공사는 중거리 슛을 던질 만한 선수가 조진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조진선 선수도 오늘 7m 드로우 이외에는 점프 슛이 조금 조용한데요. 박미라 선방. 정지의 패스 조금 위험했습니다. 유현지 한미슬 페인팅 왼쪽 윙. 천천히 다시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이 유현지 선수 넘어졌지만 그대로 플레이 진행. 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속공을 할 기회죠. 가운데 좋았습니다. 원바운드 네. 들어갑니다. 이슬기. 이슬기 선수 볼을 잡는 과정이 조금은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네. 슈팅 아주 영리로 아주 잘 해줬습니다. 네, 앞으로 길게 김가훈 선수가 잘 열어줬습니다. 라인 밟지 않았고요. 그대로 원바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처럼 슬기롭게 네. 슈팅 잘해줬죠. 원바운드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우선희 선수 슈팅 막혔습니다. 김예린 선바. 이선영, 김지희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광주가 상승세를 타는데요. 21대 14. 네, 조금 전에 원타풀 3척의 공격에서 우선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었는데요. 네. 지금 우선희 선수 1득점밖에 없다 보니까 득점에 조금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무리하게 좀 들어갔었죠. 광주가 후반전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현지, 정지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정지혜 그런데 피벗 한미슬. 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9번의 박성은 선수가 한미슬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2분간 퇴장. 네, 한미슬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꽉 움켜쥐었어요. 21대 14에서 광주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 공격권은 원더풀 3척 정지혜. 한미슬 이선영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윙. 계속해서 파울로 끌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네, 이슬기 선수 지금은 수비 아주 잘해줬죠. 공간을 주지 않고 슛도 저지를 시켰습니다. 네, 3척의 공격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슬 정지혜 왼손 슈팅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네, 광주 도시공사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비를 하면서 지금 파울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네. 뒤는 정지혜 패시브 사인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피벗 턴오버. 네. 시간을 너무 지체했습니다. 네, 지금 한 명이 없는 가운데에서 수비 성공 아주 좋았어요. 네, 3척으로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광주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이번 수비였습니다. 이선영, 김지희. 가운데는 조진선. 김가온 가운데 넘어지면서 패스했지만 그대로 플레이는 진행. 우선이 네, 우선이 선수 오랜만에 볼 잡았죠. 우선이 아, 네, 막아냅니다. 김예린. 김예린 꽃피파의 손에 또 걸리네요. 우선이 선수를 한 골로 계속해서 묶고 있습니다. 네, 우선이 선수 지금은 골키퍼하고 너무 접근해서 슛을 던졌어요. 네,
하지만 역시 인터셉트를 했을 때 우선희 선수의 빠른 속공은 돋보였습니다. 이선영, 조진선 빠르게 던져봤지만 수비 손에 맞았습니다. 조진선 선수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많이 묶이고 있습니다. 네, 퇴장 당했던 박성훈 선수 들어왔죠. 김가운, 조진선 오른손 골대 맞았습니다. 한미슬, 정지혜 가운데 치고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연결. 광주의 수비가 전반전보다 많이 촘촘해졌습니다. 정지혜, 한미슬, 다시 정지혜 뒤로 연결, 가운데 네. 피벗, 캐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장은주 선수가 캐치를 하지 못하면서 공격권은 다시 광주에게. 장은주 선수 조금 급했어요. 네. 완전하게 만들어진 찬스였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선영, 박성훈 선수에게 파울, 조진선, 김가온. 오른쪽 측면에서 김지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김가온 가운데 피벗, 인터셉트. 네. 골대 비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시키죠. 우선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우선이 선수의 속공 능력은 세계 1품입니다. 네. 김예린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와 있었습니다. 골대는 아무도 없었고요. 우선이 선수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던졌습니다. 조진선, 김가온, 김지희 오버슛 골대 맞습니다. 네, 좀 아깝네요. 사다리 플레이는 좋았는데요. 정지혜 가운데 피벗, 유현지. 네, 완전히 열렸죠. 네. 광주가 실패한 오버슛, 유현지가 성공합니다. 왼쪽 윙 원바운드, 삼척이 살려냈습니다. 네, 장은주 선수 리바운드 아주 잘 들어가줬어요. 크게 이기고 있지만 삼척 선수들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우선이, 정지혜, 한미슬 가운데로 연결, 유현지, 정지혜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 연결, 한미슬 주고받습니다. 박성은 선수의 파울. 환하게 웃고 있는 주경진 선수, 오늘 전반전에만 다섯 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후반전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2분간 퇴장은 두 번 받았습니다. 정지혜, 우선이 라인 크로스. 네, 오픈 라인 크로스죠. 김가온, 한미슬과의 충돌. 네, 오펜스 파울. 파울이네요. 한미슬 선수가 먼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양쪽 팀에서 똑같이 오펜스 파울로 턴오버를 내줬죠. 네. 정재 왼쪽에 장은주 호핑. 수비 3명이 들러붙었습니다. 7m 드로우. 네, 좁은 공간을 호핑으로써 지금 잘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장은주. 17번의 한미슬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가운데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혔습니다. 네. 김예린 선바. 김예린 골키퍼 전반과 다르게 후반전에서 여러 차례 지금 노마크 찬스를 막아주고 있어요. 네, 가운데 피벗. 네, 들어갑니다. 김지희 선수, 장은주 선수가 조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뒤로 살그머니 들어가면서 네. 라인을 타고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지금 찬스를 잘 만들었습니다. 김지희 선수를 잡아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그 빈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정지혜 계속 밀리는데요. 7m 드로우.
박성은 선수 지금 또 2분간 퇴장을 받았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한미슬 선수가 한 번은 막혔는데요. 김예린과의 대결. 한미슬의 오른손 들어갑니다. 한 번을 막히고 나서 두 번째 손은 7m 들어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텐데요. 네.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득점으로 잘 연결시켰습니다. 한미슬 선수 첫 득점 올렸습니다. 광주의 공격. 김가온. 김지희. 조진선. 김가온. 이선영. 한미슬을 밀어냅니다. 삼척도 구미선상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선수들이 촘촘히 그물을 잘 짜고 있죠. 네. 조진선 언더 들어갑니다. 조진선 선수 오랜만에 중거리 슛 나왔습니다. 네, 바운드가 튀겨지면서 조금은 불규칙하게 다른 곳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네. 정지혜 오른쪽 위 우선이를 받습니다. 놓쳤습니다. 인터셉트. 네, 좋았죠. 앞에 차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길게 봐야죠. 좋아요. 잘 봤습니다. 1대1 오버슛. 네. 좋습니다. 이슬기.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지혜. 24대17에서 후반전 17분 흘렀습니다. 한미슬 오른손 들어갑니다. 네, 한미슬 선수 득점 인정되죠. 자, 광주에서 25대17의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전반전보다 확실히 좀 광주가 좋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발놀림과 또 패스웍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전반보다는 조금씩 그 점수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광주도시공사가 상위 네 팀이 아닌 좀 하위 네 팀, 뭐 경남개발공사나 부산이나 컬러풀 대구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경기력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원더풀 삼척을 만나서 전반전에 19대9 10점 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후반전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 수비와 공수에서 조금 조율이 된 모습을 보이면서 25대17로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삼척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후반전에도 주축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도권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거의 한 13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이제 리그 경기가 시간이 바뀌어서 첫 번째 경기가 6시 반, 또 두 번째 경기가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째 경기 후반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삼척과 광주도시공사. 김가온. 광주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퇴장당했던 박성은 선수도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네, 19번의 김진희 선수가 잠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13번의 정다정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뛰고 있죠. 네. 박성은, 김가온, 조진선 밀렸습니다. 정다정 가운데 패스 조금 위험했어요. 조진선 언더슈팅 약했습니다. 네, 조금은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좀 멀리 주셨습니다. 네, 장은주 페인팅 속지 않았습니다. 한미슬. 아, 정지혜 선수가 지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장면에서. 자, 삼척 정지혜 선수입니다. 목 쪽에 네.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수비를 하면서 공격자와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충격이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뛸 정도는 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선수 교체를 해주죠.
정재 선수 오늘 뭐 전반전에 5득점, 후반전에 2득점 올리면서 총 7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네, 23번에 김주경 선수가 들어왔죠. 한 미슬 왼손 막혔습니다. 네, 너무 멀었어요. 빠르게 가는데요. 빙글 돌아서 이슬기 같이 뛰어들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선희 선수도 지금 파울로 아주 잘 끊어줬습니다. 정다정, 김가온, 조진선 왼쪽 윙에서 가운데로 줬습니다. 넘어져 있는데요. 다시 계속되는 광주의 공격. 언더 막혔습니다. 역시 양쪽 윙은 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경 한미슬 수비하면 벗겨내면서 유현지 선수에게, 하지만 공은 흘러서 김예린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박성은 파울 당하지 말고 바로 패스로 이어줘야죠. 잘 줬습니다. 네, 정다정 마무리까지. 네, 지금은 광주 선수들의 미들 속공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골키퍼 나온 곳을 보고 오버슛으로 25대 18, 7점 차이. 한미슬 몸싸움. 김주경 왼손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네, 광주 선수들 수비 시스템이 좀 맞지 않았죠? 네, 주경진. 10분 남았습니다. 손바꿔가면서 슈팅. 오늘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가훈 선수. 다시 김가훈, 이선영, 인터셉트. 네, 장은주 선수가 손으로 툭 한번 쳐봤습니다. 다시 이선영, 박민아 선방. 김주경 왼쪽에 한미슬을 선택. 오른손 김예린 선방. 네, 선방이죠. 양팀 골키퍼의 선방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선영 광주의 공격 잡았습니다. 파울. 지금도 박성훈 선수 파울 당하기 전에 빨리 볼을 패스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네. 역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숨을 좀 거칠게 쉬고 있네요. 이제 양팀 모두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시간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후반전 오늘의 경기. 조진선, 이선영 페인팅 뒤쪽 연결. 반대편 정다정 선수가 손을 한번 크게 들어봤는데요. 이선영, 조진선, 한미슬 선수가 잡았습니다. 배심 사인 조진선 벗어났습니다. 빠르게 추경진, 한미슬 왼쪽 윙 패스가 좀 길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피벗 유현지 빙글 돌아서. 네, 1분간 퇴장이죠. 강두리 선수 뒤에서 움켜 쥐었어요. 네, 유현지 선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김주경, 한미슬 김주경 오른손 슈팅 쉽게 막았습니다. 리바운드가 다시 우선희 선수가 잡았습니다. 자, 조진선 선수인가요? 네, 리바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우선희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경기 진행. 김주경 같은 편까지 속을 뻔했습니다. 한미슬 길게 우선이를 봤고요. 공간 열면서 왼손 슈팅. 우선이 오늘 세 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캐치가 불안정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득점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이선영, 정다정. 7분 남았습니다. 조진선. 광주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 뒤에 이선영. 가운데 한미슬 선수가 막고 있습니다. 조진선. 공간이 열리지 않으면서 계속 겉돌고 있는데요. 막혔습니다. 박미라 선방. 지금 조진선 선수 언더스탠드 슛 시도는 아주 좋았는데요. 역시나 조금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슛이 강하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김주경. 한미슬 선수가 가운데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김주경 열렸는데요. 7m 드로우. 자, 양팀 선수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자신이 얻은 7m 드로우를 직접 해결하고 있는 김주경. 네, 김열이 그거 하나 더 막아줄까요? 김주경 들어갑니다. 다시 10점 차이로 벌어졌는데요. 퇴장당했던 강두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광주도시공사도 필드 플레이와 6명이 됐습니다. 이선영 공 놓쳤는데요. 장은주가 빠르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좋아요. 빠른데요. 네. 들어갑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빨랐었나요? 네, 류현진 선수 오늘 속공 가담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윙 못지않은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요. 아, 왼쪽에 깊숙하게 있었지만 주지 못했습니다. 이선영 인터셉트 파울. 자, 이제 5분여가 남자 삼척 벤치에서는 선수 교체를 조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삼척에서 대거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경 선수는 그대로 있고요. 9번에 자, 17번에 한민슬 선수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29번에 이소리 선수 들어왔죠. 가운데 연결. 공 끊어냈습니다. 광주. 연결해줘야죠. 자신이 직접 그대로 파울만 선언. 네, 6번에 김지선 선수도 들어있고요. 네. 많은 벤치 멤버를 투입하고 있는 원더풀 삼척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골키퍼도 신현지 선수가 바뀌어서 들어있죠. 박준 선수도 들어있고요. 광주의 공격. 오른손 슈팅 막혔습니다. 아, 지금은 몸이 아주 틀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슛을 쐈기 때문에 골키퍼가 방향을 완전히 읽었어요. 네. 오늘 경기에 일단 광주는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김주경 한미슬. 빠르게 오른쪽으로 사다리 연결. 파울. 이소리. 김주경. 뒤쪽에 이소리. 패스미스. 앞에 뛰는 선수가 없는데요. 박성은. 이선영. 밀렸습니다. 정다정. 가운데 피벗. 빠르게 가야죠. 김주경 잡아냈습니다.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네, 김주경. 30대18. 광주가 지난 경기보다 조금 더 고전하고 있습니다. 후반 중반까지 후반 시작하면서 후반 중반까지 조금은 잘 따라 올라갔었는데요. 네. 역시나 체력적인 부분이 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가 선수층이 좀 얇기 때문에요. 교체해줄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다정
막혔습니다. 각이 너무 없었어요. 김주경. 오른쪽으로 연결. 한미슬. 가운데 치고 들어오면서 뒤쪽 네, 인터셉트. 좋았죠. 강두리 선수 들어갑니다. 자, 조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도 중사 강두리. 다시 한번 인터셉트. 다시 받았습니다. 강두리 오버슛 들어갑니다. 원맨 쇼. 네, 아, SK와 인천과의 경기 아, 요 시간대쯤에 아, 그렇죠. 장소희 선수가 인터셉 두 개를 해줬었는데요. 똑같이 네. 네. 레프트 백 자리에서 하지만 그 플레이로 동점까지 갔었던 SK였는데요. 하지만 광주와 삼척의 점수 차는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가운데 피번 연결. 뒤로 연결. 왼손 슈팅 막아냅니다. 김예린 후반전에는 뭐 제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30초 남은 상황. 강두리 이선영. 다시 강두리. 박주은의 파울. 왼쪽 측면 오핑. 10초 남았습니다. 조진선 점프슛. 자, 그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전반전엔 19대 9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 최종 스코어 30대 20으로 원더풀 삼척이 광주 중사를 만나서 10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동 중사가 역시 후반전 초반에 조금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 봤지만 역시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열세를 보이면서 삼척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더풀 삼척이 지금 승점이 14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SK와 인천이 오늘 비기면서 1점밖에 양팀이 네.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원더풀 삼척이 오늘 1위로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경진 선수가 MVP를 받았습니다. 전반전에는 5골 정말 많은 득점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한 골만 기록했고 또 후반 막판에는 삼척이 주축 선수들을 빼고 벤치 멤버를 투입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래도 주경진 선수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박미라 골키퍼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척이 이제 인천을 끌어내리고 1위를 탈환하게 됐는데 반면에 광주도시공사는 오늘도 1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은 1승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하지만 광주도시공사 조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화요일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반에 여자부 경기 서울시청과 부산비스코. 이제 남자부가 또 내일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인천도시공사와 상무피닉스. 아쉽게도 상무도 여지까지 승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1점 차 혹은 정말 아쉽게 경기를 패하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상무의 또 1승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경기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인천과 SK는 무승부를 잃었고요. 원더풀 삼척은 광주를 만나서 30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홍종호 해설위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정원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